대부분 같은 곳에서 올라온 상서로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대체 이 청룡골 수령은 어떤 자이기에 고작 고래든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해 이런 상소가 빗발치게 만드는 것이냐? 참으로 답답하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강원도 영월이라면 현재 승지 진금용이령이 있는 곳과 과히 멀지 않겠구나. 예, 그러하옵니다. 그곳까지 파발을 띄우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틀이면 될 것이옵니다. 속히 파발을 띄워 승지 진금용 일행에게 진상을 조사하게 하여라. 예, 예 전하. 본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저자도 이리 올라오라 하시지요. 흑수야, 너도 식전일 텐데 이리 와서 안수 들거라. 전 됐습니다. 입이 무거운 자로군요. 예.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포식을 해서 그런가 갑자기 배가 뒷간에 좀 뒷간까지 안내해 주거라. 아 예. 뭐 아닙니다 사도. 제가 알아서 갈 터이니 괴념치 마시고 마저 드십시오. 나도 같이 가. 자, 마저 드시지요, 승지 영감. 예. 헌데 도둑이 얼마나 많으면 임금님께 상소까지 올라갑니까? 말도 마시오. 내 부임한 지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간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5년이면 임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예, 부끄럽게도 불명예스럽게 수령직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고울에 든 좀도둑 하나 못 잡은 수령을 어느 고울에서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하긴 그도 그렇겠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뭐, 하는 수 없지요. 다 제가 무능한 탓이니. 헌데, 제가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걸 하실 수 있겠는지요?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명이니 한번 살펴나보고 가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며칠 푹 쉬시다가 가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승지 영감께 누가 안 되도록 임금께는 제가 잘 전하여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지요. 백성들을 통해 알아보고 싶었지만 문을 열어주는 곳이 없으니 통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까 뒷간에 가는 척하고 동원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더니 말도 마. 옥사엔 죄인들로 꽉꽉 차 있더라고. 아, 대체 백성들 수가 얼마나 되기에 죄인이 그리 많지? 보기엔 작은 고을 같은데. 그러게요. 다들 무슨 죄를 지었답니까? 감시하는 눈이 많아서 알아보질 못했어요. 알아보려면 지금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밤이 되면 감시하는 눈을 피하기도 수월하니까요. 그래, 그럼 규동이하고 만수는 마저 알아보고 다시 와. 알았어. 우와, 알았어. 이걸 갖다 주면 좋아할까? 글쎄. 일단 저 보초 서는 포졸들에게 가서 발부터 걸어보자. 오, 그래. 그게 좋겠다. 여긴 아무 나오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거라.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저희 때문에 고생들 하셨다고 저희 나리께서 이걸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사실 안 그래도 아까 부주의한 벌로 오늘 당직까지 서게 돼서 힘들어 쓰러질 뻔했는데 나리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게. 네. 아, 이보게 와서 이것 좀 먹겠나?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 드시지 말고 어디 사람 안 다니는 곳에 가서 편히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히 들키면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아유, 아이 그도 그러네. 하면 여긴 누가 지키나? 뭐 여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을게요. 아유, 아이 그럼 부탁 좀 하겠네. 고맙구만. 예, 예. 여긴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가자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규동이 네가 들어갔다 와. 알았어.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고양이 소리로 신호해. 너도 조심해. 뭐 좀 말하는 거 있어? 대충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잘 됐네. 포질들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나? 뭐? 아니 그게 사실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옥에 갇힌 자가 자기는 억울하다며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죄가 없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도둑 누명을 씌워 가둔 것도 모자라서 보석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산까지 갈취하다니. 그 죄를 어떻게 묻지? 도둑은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알아낸 건 없죠? 그것도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맞아. 그 부분도 조사해보면 더 나올 것 같아.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건너들 가고 내일 다시 알아보는 걸로 하자고. 그래. 갔어? 어. 계속 감시하는 것 같지? 그런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단 말이지. 그러게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오늘쯤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요. 조금만 참아주면 되겠고. 아, 예예예. 예, 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예? 될 것 같습니다요, 사또.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이 자가 마을 어귀에서 잠깐 쉬는 중에 잠이 들었는데요. 누군가가 장사하려고 가지고 온 비단을 몽땅 훔쳐갔다고 하더래요. 사또, 제발 제 비단 좀 찾아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팔아서 구입한 것이옵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 식구는 모두 굶어 죽습니다요. 네, 이놈! 얘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 사기를 치는 것이냐? 맞다! 아니, 사기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 비단을 잃어버린 것이 맞습니다요. 정말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사또. 됐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디 증거라도 내놓아 보거라. 누가 가져갔는지 보았으면 말을 해보던지. 그건 저... 썩 물러가거라. 보안이 타지에서 온 듯하여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는 것이니 돌아가거라. 사또, 도와주십시오. 사또, 사또. 아이고, 사또. 사또, 놓으시오. 이게 무슨 소리지? 당장. 손님도 와있고 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예.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 왜 나오셨습니까? 별일 아닙니다. 어디서 장돌뱅이 하나가 나타나 사기를 치지 뭡니까? 아이,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이게 사기라니 당치도 않소이다. 사기꾼은 오히려 당신들이요. 네? 내 비단 내놓으시오. 내 비단 당신들이 빼놓으시오. 어쩌라느냐. 어서 끌고 가지 않고. 아, 잠깐, 저렇게 억울해하니 어디 자초지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들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거짓이니 승지 영감은 괴념치 마시고 들어가시지요. 아닙니다. 내 여기 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고 놀기만 했으니 오늘은 뭐라도 해야지요. 알겠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마을 입구 장승이 서 있던 곳이라 했겠다. 예, 장승에 기대어서 제가 잠깐 졸았습니다. 여봐라, 지금부터 이자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열 터이니 백성들은 모두들 빠짐없이 재판에 참여토록 하여라. 참여하지 않는 자는 도둑으로 간주한다고 전하거라. 예, 예. 승지 영감, 대체 무슨 재판을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범인은 잡았나요? 글쎄요, 여기 안 나타나면 범인이 아닐까요? 아, 예. 저 못된 장승을 매우 쳐라! 예!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아, 저게 뭐야, 저게? 장승은 듣거라! 이제가 기대어 자는 동안 없어진 비단의 행방을 아는 자는 너희들 뿐이니 속히 이실 짓고 하여라!
엄숙한 재판장에서 누가 웃는 것이냐? 너는 방금 웃은 자들을 색칠해내거라. 그들에게 모두 불경죄를 물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웃은 자들은 비단 한 필씩을 가져와야 죄를 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경에 대한 대가로 곤장 100대 처해질 것이다. 사또와 이방도 예외는 아니오. 비단 장수는 들어라. 이 비단 가운데 네 것이 있는지 찾아보거라. 아, 예. 예, 여기 제 비단이 있습니다요. 여기요. 어찌 장담하느냐? 아, 예. 여기 제 비단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측면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요. 사또와 이방을 묶어 끌어 안치거라. 예. 승지 영감,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장난이라니? 저자가 찾아낸 저 비단 두 필은 필시 사또와 이방이 가져온 것이 틀림없을 터.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범인이다. 저는 아닙니다. 전 그 비단이 훔친 것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방이 선물하여 받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죄가 없습니다. 전 그저 사또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비단뿐만이 아니니라 그동안 사람을 시켜 너희 두 사람의 사유재산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지난 5년 동안 백성들이 잃어버린 물건이 모두 너희 두 사람의 집에서 나왔느니라. 그동안 너희 둘이 지은 죄는 어떤 형벌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판결을 내리겠노라. 사또와 이방이 그동안 백성들로부터 훔친 모든 것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빼앗아 모은 재산은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곤장 100대와 유배 천리를 명한다.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시켜서 한 죄밖에 없습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표정이 안 좋으세요, 사방님. 마음이 편치 않아. 못된 당관 오리들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나도 다시는 그 사또처럼 못된 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